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경리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 이지집합 건물회계 컨설팅에 올려드린 내용입니다. 요거는요. 입주민 대상 한 가구, 1가구, 1차량, 초과세대, 주차 수입 관련 공지, 주차 수입 수익 사업 여부입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은 두번 누르시면 취소되니까 한 번만 눌러주세요. 좋아요나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 아는 지인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공동주택 주차 수입을 수익사업이라고 해서 과세다라고 주장을 하신다. 그러면서 5년 동안 그 주차 수입 신고 안한 거에서 신고를 해야 돼라고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파트입니까? 그랬더니 아파트래요. 그러면 외부 주차가 있음 외부에다가 돈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시래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2017년도에 이게 되게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공동주택의 주차 수입이 외부인이 아닌 내부 사용이라면 수입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않는다라는 그런 답변 때문에 법인세 신고를 심지어 다시 했어요. 예전에 그 법인세를 이 주차 수입을 넣었다가 아니다 그래갖고 다시 신고한 거죠. 이게 그 XPERP에서 하는 아파트 세무주치에서 올린 내용이고요. 좀 볼게요. 입주민 대상으로 징수하는 1가구 1차량 초과세대 주차 수입의 부가세 과세부에 대한 해석이 확대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국세청의 공문 내용 일부가 2017년 3월 9일이고요. 공동주택에, 잠깐만요. 조금만 크게 할게요. 예, 좀 크게 했습니다.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 단지 내 주차장을 운영 관리하면서 입주자들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주차 대수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실비 상당의 주차장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다는 건 뭐예요? 수익사업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현황이 기존에는 세무주치의 기존 국세청 질의회신과 실제 공동주택 세무조사 시 징수 사례 등을 바탕으로 입주자 대상 주차장 사용료를 실비 상당액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부가세 과세 대상으로 안내했다. 변경된 건 실비 상당액의 해석이 향후 발생되는 유지보수비까지 포함한다고 확대.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실비 변상적 의무가 뭔지 잘 몰라요. 그죠? 내가 100원을 벌었는데 100원을 써야지만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이제는 이게 앞으로 발생되는 유지 보수비까지 포함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단, 입주자들만이 배타적으로 이용한다는 외부 주차가 없는 단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외부 주차료를 받는 아파트는 전체 주차 수입에 대한 부가세 납부 의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일단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해서 국세청 회신 자료에 따라서 세무주치의에서도 입주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주차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신고할 예정이고, 이에 따른 향후 업무 처리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부가세, 우리가 할 때는 그 어떻게 하죠, 여러분? 뭐 재외금대, 주차 수입 뭐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근데 부가세 그리고 이제 부가세 예수금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부가세 예수금을 주차 수입으로 바꿔라. 왜냐하면 부가세 예수금을 안 해도 되니까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요거 어떤 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셨다고 해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실제로 이거는 너무 옛날에 2017년도 얘기라 저 자신도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 얘기가 나와서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요. 저희 카페 네 이지집합 건물 네이버 카페 여기 들어가시면 내용 자세히 볼수 있고요. 요거에 대해서 제가 자료도 다운받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아직도 이거를 갖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다면 요 자료를 가지고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내일은 더 행복하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